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 자, 그럼 먹어볼까요? 2분도 지났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자 국물닭발과 오돌뼈 볶음이에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메뉴는 좀 적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예비로 닭발을 하나 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닭발, 좀 매워요. 좀 매운데 한번 먹어볼게요. 닭발 맛있죠? 정말 맛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 오묘한 맛이 있어요. 그 매콤하고 땡기는 맛이 있어 진짜로.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그 콜라겐이라고 할까? 그 맛 있잖아. 그게 너무 맛있죠. 저도 주먹밥 섞어서요. 좀 이따 먹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주먹밥을 섞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한쪽 손은 장갑을 꼈죠, 그쵸? 자, 아, 머스타이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 주먹밥에 닭발을 올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무뼈가 닭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닭발 빨고 바로 주먹밥 쏙 먹어볼게요. 확실히 근데 뼈 있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무뼈 닭발에 그 없는 맛이 있어요. 아, 머스타이님 어서 오세요. 확실히 무뼈 닭발에 없는 맛이 있어. 근데 제가 좀 맛있게 먹고 있나요? 아, 맛없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얼굴 못생기잖아요? 약간 오물오물할 때 못생길 것 같은데. 미연이 어서 오고. 확실히 무뼈 닭발이 편하긴 해요. 특히 그 엽기 떡볶이 닭발 진짜 편해요. 양이 개창렬이라서 그렇지. 괜찮아요. 메뉴가 진짜 설방입니다. 아, 그렇죠.
아 술을 먹고 싶긴 한데 오늘은 술 먹으면 안 돼요. 내일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무얼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어디 샀냐고요? 아 요거 엽기떡볶이 다 샀어요. 이거 동네에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국물 닭발집이요. 저 사실은 이제 무침 닭발을 좀 못 먹어요. 아 근데 무슨 맛이 없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뼈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좋아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오물오물거리고 그렇게 먹는 그 모습이 없을 테니까. 되게 간편하게 먹고 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국물 닭발을 먹고 싶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기가 또 국물 닭발집이 정말 좋거든요. 이 뼈 있는 이 국물 닭발 쪽쪽 빨아먹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샀습니다. 맵기는 보통 맛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는다고 봐주시면 너무 좋죠. 여기까지는 세트예요. 여기까지는 세트고. 아 여기 더 있어요. 더. 아 계란찜은 아닙니다. 계란찜은 따로. 계란찜 더럽게 비싸게 받았더라고요. 5,000원인가? 아직까지 계란찜 필요 없어서. 네 머스타이님 좀 이따가 오세요. 쿵냐쿵냐님 어서오세요. 별풍선 충전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별풍선 안 해봐서. 아마 별풍선 선물하게 하면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오돌뼈요? 아 괜찮습니다. 이게 저번 거는 되게 매웠는데 이번에는 맵기를 좀 조절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쪽쪽 조물조물 하나. 무요? 무는 무맛이에요. 이 닭발은 이 닭발은 이렇게 좀 뭐라가지 이빨로 뜯어서 먹으면 안 돼. 그 입안에서 부셔 먹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살이 다 나와요. 무 무는 무맛이에요. 와. 세상에서 야채가 제일 그쵸. 야채 몸에 해로워. 발에 살이 많냐고. 살 많아요. 근데 그 발라먹는 맛이 있어요. 또 무뼈가 맛있긴 맛있지. 무뼈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살 붙은 뼈 있는 게 맛있을 때가 있어. 아 죽네. 확실히 이 집은 진짜 맛있다. 와 소스가 진짜 개 자극적이야.
와, 또 소스가 국물이 진짜 개 자극적이야. 와, 주먹밥에 오돌뼈를 올려달라고. 오케이. 주먹밥에 오돌뼈를 딱 올려서. 짠. 여기 한번 먹을게요. 맛있어. 불날개라고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 시킬까 하다가 요걸 시켜도 괜찮네. 오돌뼈를 더 좋아한다고? 그치,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지. 오돌뼈는 근데 뼈 부분이 약간 그 이 오돌도돌한 이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 있죠. 총 43,000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먹으면 좀 맛있네. 우와, 맛있는데? 아, 오늘 축구예요? 아, 축구를 해서 사람이 없구나. 그럴 수 있죠. 뭐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한다고 또 못 보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자, 밥 다 먹었어요. 세상이 억울하죠. 하지만 또 있었다는 거. 밥이 또 있어요. 밥은 여유있게 준비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맵진 않아요. 딱 적당하게 매워요. 맵기가 와,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딱 적당합니다. 우와. 자, 밥을 리필. 그리고 그 전에 계란찜을 한번 먹어보세요. 계란찜. 여기 되게 비싼 계란찜이에요. 5,000원짜리입니다. 계란찜 하나에 5,000원이네요. 와. 비싸서 그런가 맛있다. 오. 맛있는데? 주먹밥에는 참치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주먹밥에는 순수하게 김하고 깨소금 이 전부 같아요. 어? 사장님 창렬, 사장님 창렬인데? 사장님, 사장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밖에 없는데? 사장님 나 아무것도 사장님 이거 좀 너무 사장님 좀 소지 좀 너무 하셨다 이거나. 아, 사장님 오늘 좀 너무 하셨는데. 너무 많이 남기셨는데, 사장님?
그럴 수 있죠. 어 진짜 축구하는지도 몰랐어요. 어디랑 어디에 축구해요 지금? 안 보시면은 굳이 검색할 필요 없어요. 내가 축구한다는 거.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어? 축구 아니 축구 뭐 별건 축구 별건 아니고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지. 저는 운동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만 축구 되게 좋아하지. 근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BJ는 우리 방송은 축구를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불편해서 그렇지 닭발에 비할 맛이 아니에요. 오돌뼈는 닭발에 비할 바가 아닙니까? 아 그 차례 없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맛있는 거예요. 아 새로 오신 분들 구독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 오셨습니까? 유기농 닥초님 아이디가 옛날에 다른 거였나? 아이디가 좀 다른 거였나?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삭발에서 더 멋있었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우스워졌지. 약간 좀 더 광대에서 좀 더 상위 광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지. 사람들이 오늘 그 특강할 때 양복 입고 갔거든요. 양복 자켓을 입고 갔는데 와 조폭인 줄 알았대. 진짜 그 정도입니다 요즘. 와 어깨 형님인 줄 알았대. 저렇게 저처럼 이렇게 순둥한 사람이 무슨 어깨 형님이겠습니까? 그죠? 저랑 일한 사람 다 여자예요. 저 여자랑 동맙니다. 대성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회성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머리 수술 좀 걱정할 때가 돼서, 이제, 유비농잡초님 아이고, 축하 추천 넘어갔습니다. 머리 수술 좀 걱정할 때가 돼서, 이제, 뭐, 반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머리가 덜 빠져요. 그래서, 머머리가 될까봐 무서워서 지금 머리를 잘랐습니다. 너무 맛있다. 사람들이 약간 제가 머리를 자르니까 뭐 문제가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외모에 그렇게 큰 그걸 안 해요. 외모를 잘 꾸미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런 반사각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오돌뼈에 밥에 계란찜 세 입만 해달라고? 그거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계란찜이 그렇게 흐물흐물해서 안 됩니다. 또. 계란찜이 힘이 없어요. 밥 리필. 아이고, 머스타이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 맞아요. 감기 걸렸을 때는 푹 쉬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쉬고 다음에 한번 놀이자고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밥을 좀 아껴야겠어요. 너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떤 데서 오돌뼈 안 팔아요? 엽떡에서 오돌뼈 판다고 안 했어요. 저희 동네 닭발집에서 지금 샀고 닭발을 팔아요. 엽떡에서. 오늘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냐? 스슬리브님 추천 감사합니다.
맛있어. 아니요, 오늘 그냥 한가위에서 샀어요. 다만 엽떡 그 닭발을 비교하면서 맛있긴 하지만 양이 창렬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엽떡 닭발 진짜 맛있어요. 그 훈제 향 나는 닭발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아마 저 혼자 10만원치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괜찮은 점 같은데? 들리죠? 있어요. 네, 뼈보다는 살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좀 잘 안 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게 닭발은 진짜 잘한 데 보면 모습 뭐야 돼. 확실히 맛있는 집에서 먹어야 돼. 그래야 정말 맛있어요. 닭발이 없네. 닭발이 없네. 아쉽다. 그럴 때는 새로운 닭발을 꺼냅니다. 새로운 닭발을 꺼내요. 근데 새 닭발을 다 못 먹을 것 같아. 와. 매워서
밥이 없어요, 밥이. 오늘 문제가 뭐냐면 밥이 없다. 매운 건 아닌데 약간 매콤한 기가 있어서 밥 없으면 좀 먹기는 조금 저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하지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뭐야 껍데기님 이게 웬일이야? 배그석 공유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배그석 공유자님 아이고 환영하세요. 아 이거 얼마만이야 이거 김밥꼬댕이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세 달 넘었지. 아 축구한 줄 몰랐어요 오늘. 축구한 줄도 모르고 먹방을 시작했죠. 그쵸? 축구한 줄 알았더라면 내일이랑 바꿀 걸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껍데기님? 네, 동일인물이요. 와가지고 여기 메뉴로 껍데기라고만 바꾸죠. 뭐 피자 껍데기 뭐 아니야 닭발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기 메뉴로 바꿔요. 여기 메뉴로 바꾸는 겁니다. 아 무명이님 방송을 접었어요? 왜요? 왜 접었대? 학교 그쵸 학교 열심히 다녀야지. 지금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쵸? 군대 안 가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예비군이에요. 아우요. 저는 3급으로 군대 갔다 왔어요. 3급인데 최전방 보내더라고. 아주 개판이에요 나라. 그래서 군대는 안 가는 게 좋아. 에이 제가 한우입니까? 투 뿌리게. 밥이 없네. 어떡하지? 밥이 없으면 계란찜에 먹어야지 그쵸? 오돌뼈는 맛은 있는데 야채가 너무 많아요. 야채가 너무 많아서 먹고 싶지 않아요. 안습이냐 이거? 오늘 게임 방송이요? 하죠. 합니다. 피를 흘린다. 오늘 축구 누가 이겼어요? 축구 궁금하네.
매워. 와, 입술 터지겠다, 저 터. 응? 입술 아주 저 터지겠다, 응? 맵다가 먹다가 매우면 그만 먹게요. 계란찜 먹어도 매워. 입술 뚜껑 거 보시죠. 지금 엄청 맛있어요. 와, 입술 엄청 맞았네. 닭발 먹자고 한 시청자는 유튜브 시청자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자주 보는데 닭발 먹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빨리 올리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내일 편집. 내일 편집해서 바로 올릴 거예요. 매워. 그럼 이게 아무래도 치킨하고 좀 다르지. 드럽게 맵네. 아무래도 치킨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치킨은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고 저는 오래 안 씹잖아. 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잘 발라지잖아요. 그리고 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구석구석 떼먹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미나님 안녕하세요. 벌써 주먹밥을 세 개나 먹었어요. 밥을 비빌 수 없어요. 너 이름 이모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미나님도 안녕하세요. 매워. 매워. 예전에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너 이름이 모니님은? 저 여러분, 장갑을 벗었다고 생각, 제가 그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콜라가 있기 때문에, 콜라를 먹겠습니다. 세 번째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야. 뭘못 먹어요? 닭발요? 계란찜은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계란찜은 제가 특별히 한입 드리겠습니다. 엄마의 정성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한번.
오두뼈를 좋아하신다고? 그렇지, 오두뼈 맛있지. 오케이, 알았어요. 오두뼈 특별히 몇 개 먹어줄게요. 오돌뼈가 아닌데 다? 어. 오돌뼈가 없어요. 다 고기네. 계란찜 맛있겠죠, 그죠? 머리를 왜? 아, 제가 이제 보시면은 머리숱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배는 안 부른데 입술이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쉬고 싶어요. 입술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그 맛없게 먹는다고? 아까랑 똑같이 먹었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리는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머리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어요. 깔끔하게. 그랬더니 조금 덜 빻고 그렇습니다. 와 진짜로 오늘 무지하게 맵네. 여기 있네. 여기 잔뜩 있었어. 아, 다이어트요? 다이어트는 몸에 해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먹방 BJ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요, 세잎클로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잎클로버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주변에 널린 음식들 드시면 돼요. 왜 굳이 그걸 고생해서?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뭐 얼마나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달라져요, 사람은. 그냥 드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한 일. 그럼 저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은 큰일 나. 저도 막 새벽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파. 햄버거 하나 사 먹어, 편의점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어. 햄버거 사 먹으면 조금 애매하잖아. 애매하잖아요, 그쵸? 애매하면 또 샌드위치 하나 사 먹는 거야. 또 샌드위치 하나 사 먹어. 아, 그러면 또 애매해.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밥을 안 먹어서 그렇구나. 그럼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두 배로 먹고, 두 배로 치고. 아, 그냥 먹고 싶은 거는 제때 먹는 게 좋아요. 맞아요.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목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그게 행복일 수도 있죠. 예쁜 옷을 입는 게 행복일 수도 있어. 맞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점심만 먹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암만 뭐 제가 밥을 함께 안 먹는다고 살 안 빠지고. 맞아, 진짜 저러면 밤에 잠도 못 자. 미나님 몇 살인데?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학생인가 본데, 미나님?
초등학생이라고? 아, 요즘 초등학생은 다이어트 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 때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불쌍한 정도까지는 아니지. 아, 저는 응원합니다. 근데 점심 한끼 먹는 건 조금 오반데. 굉장히 그 몸에 안 좋을 거예요. 그 키가 안클 텐데. 나는 한창 때막 고기 2kg씩 먹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 화이팅입니다, 미나님.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길 바래요. 근데 키가 작다는 거는 아마 너무 그거 하실 확률이 높아. 형이 아저씨라서 아는 건데, 형이 아저씨? 아저씨가 어 아저씨가 아저씨라서 아는 건데, 성장기에는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줘야 돼요. 물론 작고 아담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성장기 때키 크고 키가 커지면은 더 좋아하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너무 그거에 시달리지 마요. 그거 좋지 않아. 들게 뵙네. 내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난 공부 안 했어. 초등학교 때 놀아야지, 여러분. 그럼. 10kg? 너무 과한데. 지금 몇 킬로인데요? 솔직히 뭐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한번 말해봐요. 몇 킬로인데? 친구가 13살 여잔데 몇 킬로그램이에요? 맞아. 에? 30kg? 나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8kg였는데? 근데 좀, 그거는 좀 생각을 바꿔봐요. 암만 그래도 좀 너무 심해. 그거 옛날, 우리 옛날 시대 사람들보다 키가 커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양분을 잘 먹어서 그래. 근데 친구 같은 경우는,
다시 과거로 갈 수도 있지. 어디랑 했는데 이겼습니까? 와, 이겼대요. 우리나라 역시 축구 잘합니다. 와, 멋져요. 들을 게면 와와어 좋던 주세요. 콜롬비아랑 콜롬비아가 잘 안됩니까 여비님? 피파 랭킹 15위라고? 와, 엄청나네. 우리나라 잘한다. 잘하네. 요즘은 그 메타 그렇지 않지. 옛날처럼 동네가 막 시끄럽진 않지. 이유가 있죠. 너무 매운데? 요거 먹고 그만 먹어야겠다. 아, 진짜 못 먹겠다. 아우, 도저히 매워서 못 먹겠어 이제. 죽을 것 같아. 와, 아우, 드럽게 맵네. 와, 아, 계란찜만 다 먹게. 와, 와. 이제 한참 남았지. 사람은 이렇게 안 맵고 더 자극적인 거 먹고 살아야 돼. 봐봐, 얼마나 맛있어. 저번에 한창 괜찮았다가 또 잠깐 줄어들었어요. 또 제가 열심히 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똑같이 열심히 할 거예요. 와, 오늘 진짜 닭발 먹었는데 솔직히 남았어요. 근데 못 먹겠어요. 입술이 터질 것 같아요. 아, 너무 아파. 오늘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아, 뭐 뻔미져서 남기는 거 좀 별로 안 좋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먹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이 영상 만약에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즐겨찾기를
이 영상을 만약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멘트가 꼬였어. 아무튼 구독과 지겨찾기는 BJ에게 참 큰 힘이 되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방송 소통 방송 하겠습니다. 소통 방송. 나중에 뵐게요.